족저근막염도 자가면역성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주사 한 대 맞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고, 그래서 T세포가, T세포를 억제시키는 주사예요. 그래서 이제 주사 맞으면 T세포가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공격을 안 하면 이제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T세포들이 다시 회복하잖아. 그러면 또 공격해서. 그래서 뭐 맨날 이제 주사 맞으러 댕겨야지. 그러면 자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할렐루야 크게 해도 돼요.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이 생기로 T세포를 T세포 속에 변질된 유전자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아, 여기 우리 김혜경 사모님도 지금 T세포가 회복되면, 그러니까 파킨슨 뭐 이런 게 다 같은 종류의 그 자가 면역성병이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나이가 이제 80이 돼가지고,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냐. 아, 이게 하나님은 공부구나. 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들의 생리에 전혀 맞지 않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그럼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힘들어요.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 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이해가 간다. 근데 이제 강의 듣고 나서, 또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 이게, 예. 근데 이제 그게, 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구나. 라는 차원에 가면, 그때부터는, 아, 정말, 마음의 기쁨이 와요. 크, 야,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깨달음. 그래서, 아는 것도,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냥, 아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이 깨달음. 그래서, 옛날에 제가 40대 초반에 뉴 스타트를 가르칠 때는, 아하라고 가르쳤어요. 아하! 알겠나? 그럼, 예,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건 아하가 아니지. 그렇죠?
뭔가 애매하다가 흐미하다가 탁 어느 순간 아하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집중의 결과로 옵니다. 집중. 또 다른 말로는 몰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어떤 문제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면 그 중요한 것으로부터 내가 생각을 뗄래야 뗄 수가 없이 밥을 먹어도 그 생각만 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저는 이제 자야 되겠다. 그런데 샤워하고 샤워하면서도 그 생각이야. 그 주로 성경절을 두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그리고 내가 요게 요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데 특하면 나도 야 아하 맞아 이렇게 이제 이 아하가 돼야 강의를 할수 있습니다. 아하가 없는데 이제 강의를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깨닫고 이것도 깨닫고 하면 뭐 강의를 하는데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어떻게 잘 졸졸졸졸졸졸졸졸 흘러가는데 내가 아하에 도달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또 강의하다가 또뭐 봐야 되고 뭐 이러면 물 흐르듯이 갈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환자로서 꼭 이루어야 되는 아하는 그 뉴 스타트에 대한 아하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는 중간에도 그렇구나. 이제 이것이 되는 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참이뉴 스타트 생기와 기본 여건이라는 것에 대한 이러한 그거를 생각을 정리를 딱 해가지고 아하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 설명하는 와중에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도중에 또 새로운 아하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의 입장에서는 강의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내가 입으로 뭐예요? 말하고 있는 그럼 제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아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강의를 쭉 하다 보면 벌써 내가 지금 5분 전에 한 말, 그다음에 4분 전에 한 말, 1분 전에 한 말, 그 30초 전에 한말 때문에 내가 몰랐던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쫙 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차원으로 결론이 딱 나면서 근데 이 아하의 순간 이것이 생기를 왕창 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뉴 스타트로 해서 이 심각한 말기 암 환자들이 이제 이 놀랍게 나으신 분들은 이 아하를 계속해서 그래요. 그럼 아하를 어떻게 하냐?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정찬익 선생 뒤에 있는데. 예. 계속 들어요. 왜 듣겠어요? 아하에 재미가 붙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나이에 저 체력, 대단한 체력이에요. 그러면서, 뉴 스타트에 대해서, 그래서, 뭐, 여기 오셔가지고, 뭐, 밭일도 해주시고, 뭐, 이런 거 하지만은, 또, 저분한테 한번 잡히면 강의 들어야 돼요. 네. 그게 그렇게 재미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온 세상이 환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병만 낫기 위하여 뉴 스타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목표가 너무 작아요. 너무 낮아. 지금 내가 이 뉴스타트를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나왔어. 지금 나아가고 있어. 그런데 이거를 내 주위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면 내 주위에 누구누구도 다 여기 뭐예요? 와야 돼. 네. 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왜? 왜? 바빠서. 중요한 일들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내 건강처럼, 내 생명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직도 이제 그게 마음에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자꾸 미루고, 누가 꼭 가보자, 미루고. 그래서 참, 뉴 스타트에, 실제로, 우리 센터에 딱 참가하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못올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 가자 해서 결정해놓고도 또 있으면 뭐예요? 아, 못갈 일이 생겨.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기구나. 나머지는 다 기본 여건이구나. 그래서 그 중요한 거.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그때 독감에 걸렸을 때, 왜 나를 살고 죽기 싫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그때 줬던 그 마음의 정체가 뭘까? 제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가 그 정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자살 보류 상태에서 살지 않고, 자살은 이제는 뭐예요? 그건 저리 가라. 나는 이제 확실히 살기 위하여 내가 살 거야! 라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기를 참 바랬는데, 이게 생각이,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 죽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독감해서 왜 살고 싶을까? 여러분, 드디어 답을 얻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나와 거짓나. 나는 변하고 싶다.
나는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러나 또 거짓말은 뭐예요? 그 잡신들이 넣어주는 그 영적 에너지로, 아, 내가 담배 끊으면 살 수 없다. 사는 낙이 어딨냐? 그 두 나가 이게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 속에서. 그러면 왜 내 속에 그런 정반대되는 두 나가 있느냐? 아, 담배 끊으면 난 못 살아. 그런데 그래도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라는, 즉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정반대되는 두 영적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아 신미 예? 김미란 중국서 오신 김미란씨. 예.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박사님하고 상담하고 그대로 내가 기도하고 찬송 노래 부르고 웃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너는 안 돼, 너는 죽을 거야 라는 그 사단의 목소리. 나는 지금 살고 싶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되는 그 영적 세력이 나를 자꾸 침투해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나는 강의를 안 빼먹고 다 들었기 때문에 뉴스타트를 잘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래, 이거는 내가 확실히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 아하의 연속이 되게 해야 돼.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이 잡신들이 악령들이 나에게 넣어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를 안 해요. 거부를. 그냥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이 부정적인 그 악령의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소설을 쓰게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다 소설을 쓰면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게 악령이야. 예. 네. 그러면, 제가, 경기 출신, 경기고등학교 출신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고 죽고 싶다. 그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아, 그래. 이성구, 너 별거 아니야. 너, 네가 생각하는 만큼 네가 잘난 놈 아니야.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어. 네보다 잘난 놈 수두룩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나를 죽이려는 악령이 나를 설득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나는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살리고 싶은 거예요. 무신론자일지라도. 그래서 상부야, 너는 살아야 돼. 왜 죽으려고 그래? 살아야지. 봐, 봐. 네가 독감 걸려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죽겠지.
죽으면 안 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동안에도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네 몸속에서 암세포들이 생기면 내가 T세포 다 보내서 죽여주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왜 죽으려고 그래? 그 알량한 뭐요? 자존심 때문에. 그게 누군지는 저는 몰라. 왜? 하나님은 없는 거니까 저한테 그 당시에. 제가 드디어 39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즉각적으로 그 당시에 내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말리신 분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시구나. 크, 깨닫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몰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몰입을 해서 아주 집중을 해서 이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 난 너는 죽어, 뭐 네가 어떻게 살아? 이럴 때마다 뭐예요? 거부하고 내가 노래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멋쩍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좀 멋쩍어서, 그거 이제, 그거, 거부해야 돼. 네, 쑥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멋쩍어서, 뭐, 이게 아직도 남아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쑥스럽다, 이런 거. 그냥, 어떻게, 맞부딪혀야 돼. 그렇죠. 쑥스러운 거 없이, 예.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어떤 중요한 것을 내가, 뭐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냐. 그것은 결국 알고 보면 생명이고, 그것이 뭐 생기이고, 그것이 진선미이고,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는 것을 항상 그 진리에 내가 집중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하는 그 몰입, 집중.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몰입을 위해서 어떤 아하라는 깨달음을 위해서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님이나 이러신 분들은 또는 돌을 닦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그 몰입을 해야만 아하가 온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 왜냐면 그분들이 몰입하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예. 뭐 이렇게 앉는 뭐예요? 앉는 자세부터 뭐 숨 쉬는 거 뭐 이렇게 너무 막 그, 몰입하는 그, 뭐, 자세도 다 어떤 확,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되고, 뭐,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데. 그래서 몰입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잘 못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거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그냥 산책하면서도 생각하고 그 한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생기를 내 T세포에게 보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지금 내가
노래를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고, 이것도 몰입이야. 그래서 그 몰입을 편안하게, 뭐, 의자 이렇게. 어떤 때는 피곤하면 침대에 누워서 하고, 그러면 어느새 졸려요. 근데 또 살짝 졸고 나면 그 생각이 또 더 명확해지고. 이거는 너무 쉬워.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제목을 정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결정하고 그것에 다른 잡념들을 물리치고 집중을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민선 씨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처음 딱 들어섰을 때는 시체였어요. 진짜. 섬찟하게 보였어요. 근데, 점점, 그러면서, 하루는 배가 아프다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진찰을 해봐. 청진기 듣고 가서, 이제. 여기 있던 암 덩어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 단단하더라, 암 덩어리가.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병이 확실히 날 수 있어. 자, 특히, 이상군 박사가 낫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내 유전자를 켜서 낫게 하는 것이 확실해. 거기, 그러니까, 잡생각이, 이 악령들이 잡념을 주려고 할 때마다 나는 도로 뭐요? 나의 몰입에 다시 들어가야 돼. 내가 생각해야 될 거.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자자 하면서도, 잠들 때도, 잠드는 순간에도, 그게 어떻게 저는 주로 설명하는 방법을 몰입합니다. 저는 항상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제가 말하는 그 깊은 그 진리를 깨닫도록 쉽게 설명해야 된다면 쉽게 설명하는 그 방법이 뭘까? 그러다가 다 깨달으면요, 그것처럼 기쁠 수 없어. 그래, 맞아. 이렇게 설명하면, 뭐, 헷갈리지도 않고, 얼마나 확실히 깨달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생기가 탁 오죠. 그럼 생기가 탁 오면, 제가, 그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잠이 팍 들어버려요. 왜? 생기를 탁 받으면 잠이 싹 들어요. 왜? 그 생기가 들어와서 제가 잠들 수 있도록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켰기 때문에. 그래서 탁 잘.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도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이제 강의를 자꾸 이제 들으면 이제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할지도 알 수 있는 정도로 들어야 돼. 근데 그렇게 들으면 이제 좀 지겨워질 수도 있어요. 들은 거 또 듣는 거니까. 근데 그때는 그 재생 속도를 어떻게 아마 1.25배 조금 빨리 해놓고 탁 들으면 어떤 경우에 어떤 순간에 또 이런 순간이 옵니다.
와, 이런 말을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아. 내가 강의를 몇 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으면서도 나는 아무 깨달음 없이 지나가버린 대목들. 그 인상적으로 들었던 그 순간이 아닌데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으면, 와, 이건 내가 몰랐잖아. 이건 내가 뜻을 모르고 지나갔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자꾸 해서 강의에 처음에는 50%밖에 이해 안 되던 것이 이제 70%가 이해가 되고 80%가 이해가 되고, 예. 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민선 씨는 보니까 강의하도 할 수 있게 생겼어 이제. 이제 입만 벌리면 쑥쑥 막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막 강의가 하고 싶고, 김혜경 씨,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지금은 이게 말이 이제 어눌해서 설명이 안 되면 답답하잖아. 근데 말을 가르쳐 주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막 이 신경이 다시 재생하고, 발달해서 말 자체도 잘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집중하시고, 몰입하셔서, 그렇죠. 다시 듣고, 또 다시 복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아하를 얻으시고, 그 아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왕창 들어오는 생기를 받으셔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적적이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꼭 체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